모르죠. 쿠남 씨 표정이 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져 있다는 거. 그래요? 정말이에요? 긴장 속에 살아왔거든요. 어쩌면 지나친 만큼. 긴장하며 사는 일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의 연속이면 좋지 않죠. 저 만났을 땐 더더구나 긴장을 풀어도 좋겠는데. 이미 그런데요. 저 이번 주말에 뭐 할 겁니까? 저 조카 100일이라 규남이랑은 시골집에 내려갈 것이고.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참. 저 쿠남 씨는 내려가게요? 아 애기를 아침 저녁으로 보니까 전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만약 안 내려가도 된다면 저한테 시간을 좀 내주시죠. 같이 좀 가볼 데가 있어서 그럽니다. 어때요? 어머니가 꼭 내려오라고 하시면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안 되면 물론 제가 양보를 하고요. 궁금한데요. 저 테니스장에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저 할 줄 모르는데. 물론 그 라켓도 없고요. 아닙니다. 안 가르쳐 드릴 건데요. 아우 점점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세요. 저 쿠남 씨 집안 식구들한테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는 법이 아니여. 아니 왜 웃으세요? 그냥요. 집안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요. 제가 잘해볼게요. 석호 씨네 집안에선 뭐라고 하실까요? 그 점도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근데 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콘사란 게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 법이고. 저도 쿠남 씨한테 안 해드릴 건데요. 아, 안 주고 안 받는 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금반지 한쪽씩 나눠 끼면 좀 그걸로 족하겠는데요. 그거야 석호 씨 생각일 것이고 가족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글쎄요. 어머니 100일 탈상이나 지나고 저도 구체적으로 가족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헤쳐나가야 될 일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석호 씨도 석호 씨지만 특히나 저는. 뭐 미리 걱정을 하고 자신 없을 필요는 없겠죠. 더러는 제가 무모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해하시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약속하세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언니. 아니, 음악은 안 들어요. 대포 소리 쾅쾅 또 울리고. 언니, 음악은 아무 때나 들어. 듣고 싶을 때나 듣는 거지. 또 그럴 거예요, 또? 언니 꼭 애들 같아. 심각하게 말하는 건데. 저 무슨... 두 사람 나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나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기 바래요. 혹 우리 때문에 언니가 불편해서 언니가 그래주기를 바라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있고 싶은데요. 정말이죠? 그거 정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가서 지내고 온 건 제 근본적인 것에 영향한 것이지 누구 때문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서방을 원망도 했지만 사실은 부러운 데도 있었다면 이해돼요? 네. 언니도 그렇게 하지 그래? 미정은 어떡하고
애들 지들끼리만 두면 엉망으로 돌아갈 텐데. 순민, 네가 좀 봐줄래? 나도 떠다니다 오게. 아니, 내가 미정 언니를 뭐 알아서. 아, 저 미연인 뭐합니까? 들여다봤더니 고라 떨어졌어요. 미연이 수영장 다니고 또 퇴근 후엔 일화학원 다니고 하루 시간을 빡빡하게 해두고 있어요. 딱한 거. 나는 그 심정을 안다.